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깐짜나보리 터미널에서 약 40분. 여기에 절경이 숨어 있죠. 이곳은 에라와 폭포라고 깐짜나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꼽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조금 고요하게 즐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오픈 시간에 와봤습니다. 새소리 들리나요? 공기도 새소리도 아주 맑은 아침입니다. 물소리도 참 좋고, 그리고 이 새소리랑 휘둔치듯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이에요. 녀석들 소풍 가는 것도 훤히 보이네요. 오, 강 거슬러 올라갔어요. 거기가 오, 연어들처럼 녀석들 힘이 좋습니다. 나비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푸른 물빛이랑 이 배경이 꼭 아바타 속 설명 같네요. 정말 어딘가 나비족이 살 것만 같아요. 물빛에 물소리에 취할 것 같습니다. 폭포들을 찾아 걷기로 합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작은 폭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각 폭포마다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어요. 걷는 내내 폭포 소리가 밀려오고 흘러갔습니다. 폭포가 정말 시원해 보여요. 레게 머리를 한 것 같아요. 다섯 가닥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놨고요. 위로 갈수록 폭포는 더 짙고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수심이 생각보다 깊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 놀라. 왜, 왜요? 아, 막 물어요, 막. 아, 다크피쉬가 있어, 여기. 오, 여기, 여기. 오, 놀라. 오, 다크피쉬는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많은데, 큰 애들이 오니까 살짝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지금 완전히 맛집 대장했어요. 미슐랭 맛집이에요, 미슐랭 맛집. 미식가들입니다. 미슐랭 10% 맛. 과감하게 물속으로 전진. 와, 폭포가 엄청 시원해요. 와, 물줄기가. 와, 파란 미스, 파란 미스. 물이 엄청 빼서 여기 되게 시원하게 마사지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싹 가시는 한 줄기 사이다 맛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하늘하고 눈 맞춤했습니다.
꿈꾸던 휴식이었습니다. 화이강 상류를 따라 올라가다가 이 호수를 만났습니다. 소양호가 있는 한국의 춘천 같달까요? 동화 같은 사연이 많은 동네죠. 그 사연의 중심에 이 다리가 있습니다. 아, 정말 덥네요. 한국의 더위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이 태국이 좋은 건 이 여름에 시원한 판타지를 꿈꿀 수 있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많이 빠져서 마치 앙상한 뼈가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우기 때 풍경은 또 많이 다르죠. 지금은 수공으로 엮어낸 나무다리라는 게 더 실감나네요. 아, 저기서 애들이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아,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인사나 하고 갈까요? 눈만 마주쳐도 웃습니다. 너무 이쁘죠? What are you doing? 수영을 못해서 아쉽지만 발이라도 한번 담가봐야겠어요. 자주 이러고 놀아? 그러면 수영 엄청 잘하겠다. 나는 수영을 잘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발만 그래서 담궜어. 반가웠다 얘들아. 저기 저분도 물놀이 중일까요? 물질 나온 해녀들일까요? 사우디캅. 사우디캅. 돈니 타마라이 캅. 바구니인 보여주시는데 태국말은 모르더라고요. 부타메다일로 갑. 네, 게인 게인로이. 아마 문족분인데 이쪽에 문족분들 대부분이 태국어를 잘 못하세요. 예. 미얀마 쪽 분들이었어요. 두 나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재밌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을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아는 그 방 태사반 100% 그 벤 콘타이. 방이 그 방 롱포 우타마 100% 그 콘몬 카. 그 사판 몬 도니 벤 사판 마이 티 야 티 숫 나이 프레테 타이. 벤 안답 2 콩 로크. และคือสะพานนี้เป็นศรัทธาของหลวงพ่ออุตตมะที่สร้างให้คนมอญระหว่างชุมชนไทยกับมอญอยู่กันฉันพี่น้องค่ะระหว่างไทยกับมอญกะเหรี่ยง 인공호수가 생기면서 마을은 갈라졌습니다. 호수가 곧 국경이었죠. 서로 다른 두 민족이 합심해 다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마을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여행자들한테는 그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목조다리일지 몰라도 이곳에 사는 몽족과 타이족들에게는 그들을 엮어주는 오작교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양쪽을 다 품은 넉넉한 다리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몬족 마을로 가보죠.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시골길처럼 바뀌네요. 먼쪽에 수상 마을인가 봐요. 밑에 기둥이 엄청 높네요. 건기라 마을에 물이 싹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I'm from Korea. 자, 헷갈릴라, 마티올라. 예, 예. 감사합니다. 집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한숨 푹 자고 싶게 안락합니다. 세간살이가 정갈하죠. 이건 뭘까요? 정말 삶은 밤 같았어요. 꼭 밤 같은데요? 향은 완전 밤인데 식감은 약간 큰 은행을 씻는 밤이랑 은행이랑 꼭 섞인 느낌이에요, 딱. 야, 알로이카, 알로이. 안녕, 사와디카. 어머니는 여기로 이주해서 일가를 이뤘습니다. 범아가 그립진 않으세요? 룸니앙 까는 것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은 땅콩 까듯이 이렇게 쫙 발라줘. 어머니는 이걸 까서 시장에 내다 팔죠. 호숫가는 생계의 터전입니다. 아이고. 애기도 엄마 일을 도와서 열심히 까고 있네요. 저보다 더 잘 까는 것 같아요. 웃음이 고왔던 마켄 어머니. 삶의 이야기로 다리는 더 정취가 있었습니다.